좋아요, 구독!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종목은 우리가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이죠. 아랍에미레이트와 뭐 수주의 가능성 부분이 열렸고 그에 따라서 미리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좀 테마적인 요소를 가진 종목을 준비를 해놓으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때도 이 변동의 파고를 딛고 수급이 몰리면 한 차례 시세 상승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종목은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.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의 테마는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건 우선은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주의 가능성 부분, 이 부분의 현실화였는데 지금 특정 어느 정도로 수주를 한다라는 점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에트 간의 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수주 규모는 이제 구체화되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상승한 종목들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원전과 관련된 테마가 이제는 부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.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원전용 액추에이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용어로 보자면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본의 원전 사고 또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의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발생을 했을 때는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승인을 잘 내주지도 않고 승인을 받더라도 계속 좀 재검사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원전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원전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품이고요. 글로벌로 한 3개 정도밖에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부가가치도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에너토크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 테마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강한 게 아니라 좀 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1180억 원 수준 정도인데 뭐 한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그래도 테마의 부각이 받으면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점을 종합해서 가격 접근은 11,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. 좋아요, 구독!